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무지개 동산입니다. 진주시에 있는 모유박물관 옆에 무지개 동산입니다. 어디 가나요? 오늘은 그 옆에 물박물관 옆에 그 무지개 동산 옆에 칠봉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 해가지고 그 정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전면에 보이는 데가 칠봉산 등산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무릎이 요즘에 그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어 가지고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평지는 어느 정도 걷는데 뭐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조금 무리가 가면은 언제까지 촬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다 이제 사람 놓으면 또 이제 촬영을 또 옆으로 잘 비켜갖고 하고 자동차 문은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니가 그 편집을 해줘야 된다. 잠시만요. 등산 안내도가 오래돼가지고 잘 보이질 않네. 무지개 동산에서 전망대까지 2.34km. 오늘 그 아는 지인분과 예, 그 칠봉산 정상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전망대까지 2.34km. 그리고 전망대에서 또 그 좀 더 가면은 난강 휴먼빌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2.4km. 무지개 동산에서 전망대까지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오늘은 전망대까지 가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저건 뭔가요? 예, 우측에는 요즘에 이제 여기 요 동네도 뭐 촌동네다 보니까 진드기, 모기, 해충 기피제 해가지고 예, 이런 것도 요즘에 서비스를 해주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 다 있는데 요 먼지 터는 그 에어프레셔가 있고요. 예.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 다 쓰네요. 설이 돼가지고 다 썼네요. 네, 설 연휴 이후라서 충전이 안 돼 있습니다. 산행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없으면은 이 소리 잘 안 들리게. 소리가 잘 들리게. 그만큼은 해도 폰 좋아하게.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외부소음이 있어가지고 차 소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 저 좌측변으로 주차장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을공원이라고, 이름은 노을공원입니다. 요 조그마한 산 위에는 물박물관이 있습니다. 요 진주시 요 산 건너편에
그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진양호 댐이 있습니다. 호수가 있죠. 호수 만들면서, 댐 만들면서 물박물관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진양호는 유원지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더 확장해가지고 크게 유원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지금? 오늘 날씨는 그 비가 온, 뭐 많지는 않지만은 비가 온 후에 아침 새벽에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지금 등산로는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이런 날은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물은 없겠죠? 조심해서 하면은 뭐 크게, 예, 크게 등산하는 데는 불편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 무릎이 아직 정상이 아니라서, 아하, 무릎이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 자, 살살 올라가 봅시다. 여기 칠봉산이 봉우리가 7개가 돼가지고 칠봉산이라는, 예,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7개라. 그러니까 봉우리 이름이 다 아나요? 봉우리 이름은 모르죠. 말하게. 네. 사진상으로는, 동영상상으로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방향으로. 그 위에 호텔이 한 개 있는데, 아시아 레이크 사이드 호텔이라 그러는데, 전망은 좋죠. 잘 안 보일 것 같지만은. 어딜 봐야 돼? 콘티가 다 있어야 돼, 원래. 요즘은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큰 산들 위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등산로를 잘 정비를 다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조금만 시간 내면은 건강하게 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휴, 조금 미끄럽네요. 네.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네, 뭐 평일이고 비가 약간 왔기 때문에, 네, 동네 분들 외 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운동 삼아 산행하기에 좋은 코스 같아요.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래도 경사는 있는데요. 경사는 이 정도면은 뭐 그 많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철책은 왜 있을까? 철책은 요 옆으로, 요 뒤로는 급경사, 뭐 절벽
급경사 아, 지역 같아요. 아, 조금 이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네요. 네. 아, 이제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뭔가요? 자, 요 조금 전망이 나오는 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무들 사이로 제방이 보입니다. 이게 댐인데, 진양호 댐입니다. 진주시에 위치해 있고, 상류 쪽으로 가면은 그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유래된 경호강과 좌측으로가 경호강입니다. 좌측으로 경호강이 흘러와서 진양호에서 이렇게 합류가 되고요. 경호강은 죄송합니다. 경호강은 우측에 떡유산에서 내려온 물이 경호강 통해서 진양호 댐으로 흘러오고 좌측에는 지리산에서 흘러온 물이 덕천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덕천강이라 그러는데 그 덕천강 물과 경호강 물이 합쳐져서 예, 진양호에서 만나가지고 난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가 난강의 시발지죠. 예, 그래서 난강이 흘러가서 낙동강까지 예, 또 가게 되는 거죠. 저 아파트들이 이제 시내 맞죠? 네, 그래서 뭐 진주시는 그 진양호 큰 댐 밑에 진양호 상당히 큽니다. 유역 면적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예, 댐 밑에 바로 도시가 뭐 발달해 있습니다. 예, 좀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그 여러 차례 보강하고 댐 높이도 높이고 또 여기 외 수문 외에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수문 외에 큰 수문이 4천만 쪽으로 예, 4천만 쪽으로 수문이 뭐 열 몇 개 될 것 같은데 4천만 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큰 비가 오면은 뭐 양쪽으로 다 빼기 때문에 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위쪽으로 나 그 댐 밑쪽으로 아파트들 뭐 택지 개발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진주 시내가 시작되는 거죠. 예. 행정구역상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댐 밑에서부터 판문동 그 밑에는 평거동 그 밑에 신안동 그래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옛날에 그 도시 중심부 뭐 본동 이렇게 도시 중심부 중앙 노타리 뭐 중앙시장 이렇게 옛날 그 도시 중심이 되겠죠. 뭐 어느 도시나 똑같이 옛날 도심은 좀 노후화되고 썰렁하까지는 뭐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공동화가 되어 있는 예, 상태죠. 그 신도심이 부도심 개발이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부도심 위주로 진주시도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요새 진주가 최고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어딘가요? 이 진주가 역사가 지금 진주라는 주가 들어간 도시들이 전주, 상주, 나주 이렇게 그 옛날에 다 큰 도시였죠. 그래서 전통 있는 도시인데 부산이 개발되고 도청 소재지가 진주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지금 창원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서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전 정도부터 그 혁신도시라는 걸 개발했죠. 그래서 경상남도 혁신도시는 아 전망 좋죠. 경상남도 혁신도시는 옛날에 문산읍 주변에 있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좀 정확하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문산
주변에 그 혁신 도시가 개발 100만 평 이상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그 LH 공사 뭐 주택 공사 토지 주택 공사 토지 공사 주택 공사 합쳤죠. 토지 주택 공사가 와 있고 또 다른 한 11개 1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이 이전해 가지고 지금 이전 완료하고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네,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게 도시가 형성되진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편길이네요. 좋네요. 지금 이제 상 능선에 네. 10부 능선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편안하게 평지 걷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능선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저 멀리 또 아 가파른데 아하 가파른 길이 좀 있어도 몇 분을 못 가요. 예, 산이 그리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저것도 봉우리 한 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많이 세봤는데 네. 칠봉을 도저히 어떻게 세야지 칠봉이 되는지 예, 그 작은 것도 다 봉우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조금 힘을 줘야겠네요. 여기다. 자, 뭐 이제 산 입구 초창기인데 예, 처음으로 난간을 만났네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왔나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16분 정도. 에, 등산만 지금 한 게 아니고 에, 주변 경관을 보면서 오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죠. 이런 산은 건강상으로는 참 좋겠는데요. 이런 산은 부담 없이 동네 옆산 올라가듯이 부담 없이 실제로 동네 옆산이죠. 예. 올라가듯이 하면은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산로도 많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국 어디를 가나 다 비슷하겠지만은 예. 건강을 챙기자 하면은 활용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파른데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목소리인데 괜찮아요? 무릎이 조금 안 좋긴 해도 오를 때는 조금 덜 아프고 내려갈 때가 이제 예, 내려갈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헬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헬기는 안 올 것 같고요. 여기 헬기장은 정상에 헬기장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일단 헬기장 있는가 없는가부터 살펴봐야 돼. 자, 천천히 네. 가겠습니다. 천천히. 네, 그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벤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천천히 왔지만은 한 15분, 2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뭐 노인분들도 사실은 많이 오십니다. 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조망을 좀 보면서 엠도 구경하고 예, 슬로우 라이프라고 요즘에 하는데 예, 이렇게 생각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아, 공기는 참 좋습니다. 네, 도심만 있다 보면은 예, 각종 기관지 예, 코 비염이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운동도 되고 또 상쾌한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코가 뻥 예. 뚫리는 느낌입니다. 네. 좋네. 진주시 하면은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이라든지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뭐 진주시는 뭐 웬만한 분은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요즘에는 있겠지만 전국의 성씨 중에 제일 많은 본이 전주인가 경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진주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주를 본으로 하는 성씨가 엄청 많은 곳이라서 옛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예. 어떤 성씨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진주에는 3대 성씨가 있는데 옛날에는 진양군에서 진주시로 성격이 된 거죠. 아하. 지금은 또 도농복합도시로서 합해져 가지고 진양군 진주시 합해져가 진주시로 됐는데요. 예. 옛날 같으면 진주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주하시, 진주강시, 진주정시 이렇게 예. 많이 대표적인 3대 성씨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시 쉬었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좋습니다. 예, 이제 해가 나네요. 해가 지금 시간이 11시 반은 넘은 것 같은데 해가 이제 납니다.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나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야. 이 진양호 이거 눈으로 보는 거하고 폰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은 다를 것 같네요. 눈으로 보니까 정말 좋네요. 네, 조금 아쉽죠. 카메라 설정에서 아니면 편집 툴에서 뭐 편집을 하면은 좋은 영상도 많이 있기는 하던데 일단 뭐 사람 눈만큼 좋은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그렇긴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람 눈보다 좋은 게 있겠습니까? 네, 사람 눈하고 카메라하고 아직까지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막상 직접 가보면은 기대했던 바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 저기는 어딘가요? 저 밑에 저기 저 놀이시설 같은 게 보는데? 나무 사이로 보여가지고 예, 눈으로는 또 잘 보이는데 화면상으로는 아, 조그맣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땜 밑에 또 어린이들 모험 체험 공원이라고 이제 자동차 교통 공원하고 겸용으로 해가지고 익스트림 게임, 뭐 롤러 스케이트,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교통 교육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 저기 뭐 학교도 보이고 그랬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밑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가지고 각종 초등학교나 주거지들, 아파트들. 예, 그리고 뭐 여기 강변이 이제 쭉 시작되기 때문에 강변 공원들 예, 예, 그런 것들이 쭉 되어 있고 요즘에는 강 주변으로 진주시는 또 자전거 도시라 그래 가지고 진양호 여기 진양호인데 밑에가 그 밑으로 쭉 자전거 도로가 엄청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저게 이제 느낌상 두 번째 봉우리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두 번째 봉우리 같아요. 네, 봉우리에 올라가는 느낌이 안 나죠. 네. 네. 그래도 자그마한 언덕 같은데요. 네. 그래도 모양은 이쁜데요? 모양이요? 잘해줘. 햇볕도 좋고 공기도 좋고 급경사가 없어서 예, 뭐 산책 삼아 하기는 좋은 예, 등산지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괜찮겠는데. 네, 어르신들도 이제 무릎이 특별하게 아프신 분 아니면은 코스별로 조금씩 7봉을 다 안 타고 조금씩 타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 무지개 동산에서 반대쪽 나동 휴먼빌 아파트까지 1시간 반쯤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등산 경력이나 체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겠죠. 아, 여기 체육시설이 있네요. 네, 이게 정상은 아니고 봉우리는 맞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도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네, 같이 오신 분이 몸통 회전기. 예. 예,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되어있네요. 예. 여기서 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아까 휴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요, 예. 이게? 여기 그래도 이제, 전략 요충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 우리나라가 분단국이 되다 보니까, 네, 군사상으로는, 예, 각종 야산마다 이렇게 방공 대비 초소라 그러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휴대폰 오작동으로 잠시 꺼졌다 다시 켰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겠죠. 네. 혹시 비행기 소리가 들리십니까? 근데 보이진 않습니다. 하늘이. 네, 날씨가 흐려서 비행기가 보이진 않는데, 요 또 진주 옆에 있는 도시가, 맞네. 예, 위성 도시라고 보면은 사천 사람들이 뭐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여하튼 옆에 사천시가 있습니다. 예, 사천시에 예, 사천공항이 있습니다. 사천시 조금 지나면 또 그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사천시 지나면은 지금은 이제 삼천포하고 사천하고